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 임나 강사 박순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땅 역사따라 중에서 바로 서울 역사문화 이야기, 그중에서 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대 궁궐을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아마 이거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거는 1월 5학도, 또는 1월 5봉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우리 궁궐에 왕이 계시지 않지만 이 1월 5학도가 있다면은 왕을 상징하고 있구나. 바로 우리 그림으로 우리 임금님을 대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태양과 달, 그다음에 다섯 개의 삼봉우리, 그다음에 소나무, 그다음 파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이 안에 조선이 있고, 바로 이 그림이 바로 우리 조선의 임금님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궁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이제 궁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궁궐이란 사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궁궐 하면은 왕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왕비님이 살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궁이란 우리가 건물을 말하고, 궐이란 이 건물을 보호할 수 있는 담장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에 우리 궁궐은 대표적으로 우리 경복궁이 있습니다. 우리 경복궁은 최고의 궁으로 최고의 궁으로서 첫 번째 조선왕국에서 먼저 세워졌었던, 그래서 우리가 정궁 또는 벚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동쪽을 보시면 창덕궁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창경궁이 있습니다. 이두 궁은 우리가 정궁이 경복궁이라면은 바로 또 다른 궁 이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 보겠지만 이두 궁궐이 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경희궁이 있습니다. 경희궁, 아마 여러분들 경희궁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경희궁은 비운의 궁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 숙종임금, 우리의 또 영조임금, 또 우리 정조임금 위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경희궁, 일제시대에 아픔이 들어있는 경희궁입니다. 그럼 여기, 이 지도, 바로 여기에 덕수궁이라고, 사실 이제 덕수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워낙 이렇게 표기하기 때문에 덕수궁이라고 했지만 원래 이름은 경운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운궁, 우리 경운궁 즉 현재 덕수궁 가면은 여러 스타일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정각들을 만날 수가 있죠. 특히 돌로 만든 석조정, 정관원, 바로 이제 우리가 근대화가 되면서 여러 열강들과 만났던 바로 우리 덕수궁. 그래서 이 서울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궁궐 5대 궁궐 하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왔다가 이 궁궐 말고도 여러 궁궐들이 서울에 있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남아있는 궁궐이 다섯 궁궐이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우리 궁궐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선의 첫 번째 궁궐, 그다음 으뜸 궁궐. 아까 뭐라고 했었죠? 오, 대답 잘 하시네, 보니까. 바로 벚궁, 또는 정궁이라고 했습니다. 경복궁, 또 하나, 우리 창덕궁. 그래서 우리가 창덕궁은 5대 궁궐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라고, 바로 거기에 또 많은 아이템을 가져가서 유럽에서 또 이렇게 또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 상덕궁입니다. 그러면 하나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제 경복궁이란 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반적인 구조가 물론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큰걸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바로 그 이후에 우리 개성에서 지금 또 우리가 그때는 개경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거는 개성에서 나라를 세웠었지만 이건 남의 집인데 새로운 땅 우리 집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결국은 한양이 우리가 우리 도성으로 정해지고 거기에 왕이 살 집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또 왕십리가 나오죠. 우리 왕십리는 갈 왕자 십리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에는 우리 또 무학대사가 여러 왕이 살
궁궐터를 정하기 위해서 떠돌았지만 금방 정하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우연히 우리 어떤 어르신이 소를 때리면서 미련하기가 무하기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분이 바로 고려를 잇게 했었던 우리 도선대사였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미 돌아가셨던 그분이 이야기에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미 고려는 우리 운이 다 했다. 조선이 세워질 운이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그 양반이 거기에 왕십리라고 적은 걸 보여줬다고 해갔다가 그래서 왕십리란 즉 여기서부터 십리를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왕십리가 그냥 지하철역이 아니라 바로 이런 또 우리가 조선이 세워지는 얘기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경복궁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또 우리 무학대사가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가 또 잘못하면 지금의 한양대 자리가 경복궁이 될 수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전체 설계는 우리 정도전이 다 했습니다. 조선의 설계자. 그러면 이름에서부터 경복궁. 영원한 복을 누려라. 누가? 이 궁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경복궁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5대 궁궐을 봤을 때 이렇게 봐주세요. 왜? 우리 궁궐에 가서 어떤 분들은 달달달 애우거나 그냥 싹 지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이쁜에 이 정도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궁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각들이 많습니다. 네, 경복궁의 구조를 보세요. 물론 이거는 경복궁뿐만 아니라 5대 궁궐에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정문이, 광화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게 들어갈 때도 정문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 또 여기 흥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정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이 붙어 있습니다. 근정문, 근정전인데 이게 좀 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전, 그 다음에 강령전, 교태전. 여러분이 이 전을 기억해 주세요. 이 전은 궁궐에서 최고로 높은 분들만 거하시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게 전에 거하시는 바로 이대한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다음에 보시면 우리 사찰에 가시면 대웅전. 그 다음에 또6.25 우리 또 교육기관에 있었던 성균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바로 대성전. 그래서 여러분이 전이 나왔다. 이대한 분이 계시구나.